이어서 또 하나의 경기입니다. 일본 출신의 이와사키 마사이로입니다. 브라질 서울 파이터스 휴고 마르케스. 브라질 출신의 휴고 마르케스입니다. 지난 대회에서도 출전을 했었던 휴고 마르케스. 그렇습니다. 예선에서 우승을 거두고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네. 휴고 마르케스와 이와사키 마사이로의 경기 출발합니다. 네, 일본의 명문 체육관이죠. 네, 카르페 디엠 소속의 이와사키 선수입니다. 네. 자세를 낮춰봤고요. 네, 주특기인 하프가드 먼저 시도하는 이와사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 상황에서 스윕을 주특기로 하는데요. 먼저 가드 게임으로 경기를 이어가고 있는 이와사키. 자, 휴고 선수. 휴고 마르케즈 단단히 위에서 압박을 하고 있고요. 네. 이와사키에게 어떤 공간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하프가드에서 스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틈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가드도 마찬가지지만요. 예. 네. 종합격투기에서는 이 펀치를 때리려고 할 때 틈이 생길 때 서브미션 파이터들이 기술을 많이 걸곤 하고요. 네. 네, 일단 저렇게 틈을 제로 스페이스에서는 뭔가를 시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본적으로는 이와사키 선수의 머리가 안쪽으로 파고들수록 뭔가 할 게 생기거든요. 네. 자, 하지만 휴고 마르케즈 선수 지금 보시다시피 머리로 이와사키 선수의 턱을 누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이 머리를 몸쪽으로 붙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와사키 선수가 원하는 각도를 만들어내기가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이와사키 선수는 저 오른손을 다리 쪽으로 가져가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상대의 균형을 깨고 싶지만은 네, 마르케즈 선수 잘 맞고 있죠. 머리로 아까 턱을 눌러주더니 지금 왼손으로 깃을 밀어주면서 거리를 또 좁혀 제로 스페이스로 만들었습니다. 네. 자, 일단 상체를 이와사키 쪽으로 바짝 붙이고 있는 휴고 마르케스고요. 자, 휴고 마르케즈 선수는 여러 가지 패스 옵션이 있는데요. 네. 롱 스텝 패스 또는 니 슬라이드 패스를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씩 공간을 내 만들어내는 이와사키 왼손으로 지금 겨드랑이를 좀 파고 있거든요. 네. 자, 왼손으로 겨드랑이를 파면 그때는 좀 더 오른손을 다리 쪽으로 가져가기가 쉬워져서 스윕을 시도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그때 또 마르케즈 선수는 패스를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기본적으로 마르케즈 선수가 엉덩이를 오른쪽으로 뒤로 빼면 롱스텝 패스 그리고 밀어넣으면 니 슬라이드 패스가 되거든요. 자, 지금 엉덩이를 조금씩 빼고 있습니다. 일단은 두 선수의 오른발이 좀 엉켜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와사키 선수 오른손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네. 자, 아직 완벽한 그립은 잡지 못했습니다만 네, 마르케즈 선수 먼저 엉덩이를 세웁니다. 예, 엉덩이 세우면서 이 오른발이 빠져야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르케스가? 아직 네, 무릎이 묶여있기 때문에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먼저 무릎부터 빼야 합니다. 예. 자, 그 조임의 강도를 더욱더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 이와사키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르케즈는 좀 더 유리한 포지션으로 올라왔거든요. 네. 아직까지 0대0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르케즈 지금 이와사키 선수의 네, 목적을 지금 컨트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까보다 이와사키는 조금 더 불리한 상황입니다. 네, 다시 네, 공간 만들었죠. 오른발이 계속해서 엉켜 있는 상태. 네, 점점 밑으로 네 정중앙 밑으로 내려오는 이와사키. 네. 자, 공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와사키에도 지금 이와사키에게도 찬스가 있고요. 그렇죠. 네. 자, 상체를 이렇게 세우면서 띠를 잡고 있는 이와사키. 그렇습니다. 자, 이와사키의 오른손. 지금 목을 또 잡고 있는 마르케즈 선수거든요. 자, 위쪽에서 지금, 눌러주고 네. 있는 휴고 마르케스입니다. 자, 왼손으로 이와사키 오른손을 컨트롤 해주다가 이제 다시 목적으로 돌아왔고요. 네. 자, 이와사키 선수 다리가 많이 눌렸는데요. 네. 자, 3분이 남지 않았는데 아직 스코어가 없습니다.
저 상황에서 아직 아무런 네,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오늘 약간 좀 유독 이런 경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좀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 2분 30초. 아래쪽에서 네. 마르케스의 오른발을 묶어주고 있는 이와사키. 자, 오른손으로 엉덩이 쪽을 컨트롤 해주고 있죠. 저렇게 네. 하면 엉덩이 빼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 자, 무릎이나 엉덩이를 컨트롤 해주면 좋은데 자, 이와사키 다시 몸을 막 움직이면서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예. 아, 옷이 다 벗겨졌네요. 자, 바로 선언됐습니다. 정지란 예. 뜻이죠. 다시 재개됐습니다. 경기 재개됩니다. 아, 네, 쉽지가 않네요. 자, 이와사키 선수도 신중합니다. 예. 오른손으로 네, 벤츠 그립 잡았습니다. 지금 이와사키와 마르케스가 서로 노리고 있는 게 좀 다르죠? 이와사키는 기본적으로 뒤집고 싶은 거고요. 예. 마르케즈는 저 다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아, 그렇군요. 자, 하지만 마르케즈 신중하죠. 저 어설프게 나오려고 하다가 뒤집힐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자, 지금 거의 이와사키가 씨름과 같은 움직임으로 네, 지금 엉덩이 그립을 잡고 있어요. 예. 아, 네. 자, 이제 겨드랑이를 팠습니다. 왼손으로. 아, 네, 다리 한쪽 잡았고요. 아, 하지만 저 손그립 잡게 놔두지 않네요. 마르케즈. 네. 네, 저 오른손이 중요하거든요. 이와사키에게. 오른손을 어떻게 컨트롤을 하느냐, 오른손을 어떻게 컨트롤을 하느냐에 따라 네, 수입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 소매 기술로 좀 제어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컨트롤 잘 해주고 있거든요. 예. 자, 마르케즈는 패스 하나가 네.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옆쪽으로? 자, 네, 뒤쪽으로. 네. 자, 리버스 아프가드라고 하는데 아직 오른발이 계속해서 묶여 있는 휴고 마르케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3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패스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손목에 잡아주고. 다시 목깃을 끌어당기고 있는 이와사키. 자, 오른발을 어떻게든 빼고 싶은 마르케즈 선수입니다. 네. 자, 한쪽 다리 뜯어냈고요. 오른발을 빼낼 수 있을지. 아, 네. 아, 빼내기가 예, 네. 쉽지 않습니다. 오! 수입 성공했습니다. 자, 수입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기 끝. 이와사키 승리입니다. 아,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네요. 이런 경기가 있네요. 아, 네. 아, 통쾌한 네, 스윕이었습니다. 예. 스윕을 성공하고 나서 마지막에 네. 버티는 순간 시간이 1초 남았었어요. 아, 네. 예. 아, 네. 이와사키 주특기죠. 아프가드 스윕. 네,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마르케스 입장에서는 유독 좀 아쉬움이 많이 남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조급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 대회에서 강세를 보였던 선수들도 심판 판정에 의한 이번 대회에서 아쉬움을 남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The winner by decision, Masahiro Iwasaki. Iwasaki Masahiro가